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할 겁니다. 일명, 1당 50벌기인데요. 자, 현재, 6승 1패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 거짓이 있는지는 방송 보시면 될 테고요. 저번에 한번 깨진 거 방송에 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스톱 시켜가지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자, 마이너스 있는 거 안 올리고, 그런 거 쪽팔리기 안 합니다. 다 올립니다. 자, 그래서, 30만 9천하고, 130만 원 해서 한 160만 원 정도 현재 수익 나고 있다. 매일매일 이거를 올리든지 아니면 누적 수익 현황을 올리면서 방송 시작할 겁니다. 자, 과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레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항상 긴장됩니다. 긴장되고요. 분봉 매매 왜 해야 되느냐? 1봉 그 다음에 30분봉, 5분봉, 1분봉인데요. 1봉만 보게 되면 중간에 어떠한 흐름으로 이 하루가 이루어진지 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흐름을 잘 체크해내야만 좀 더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 매매를 한다. 그래서 시간 타임라인을 세부적으로 더 쪼개놨습니다. 자, 1봉이고요. 30분 기준으로 30분봉. 그 다음에 5분봉, 1분봉. 이렇게 하는데 5분봉을 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놨냐는 더 세부적인 내용도 보려고 해놨다고 반드시,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52달러권이 상당한 지지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52.65, 그 다음에 53라인 여기가 저항권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가다 밀렸죠. 이렇게 일단 딱 어느 정도 저항권이라는 걸 확인해 놓고요. 그래서 30분봉에서 단기 이제 하락 추세 돌파는 해내고 있는데 위에 볼린저 밴드가 수축됐다가 줄어드는 압축되는 그러니까 확장됐다가 수축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확장되려고 또 할 거거든요. 그것이 볼린저 밴드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하단에 60일 1봉에 60일선 지지하고 있고 20일을 깨고 내려온 흐름이니까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 좀 더 큰 넓은 의미로 보면 51.3에서 55.1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까지 판단됩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가 좀 애매한데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있어요.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렇게 하면서 돌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왜 자꾸 끊느냐? 나중에 가면 다 의미 있는 지지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횡선에 의한 지지저항. 자, 솔라모님 또 한 번 더 복습. 그죠? 지지 의미 있는 지지권대와 저항권대를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저항하는지 살펴보면 비교적 확률 높게 그 부분에서 반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손절 세 번씩 하면서도 플러스 내는 거 봤죠? 손절하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을 안 해가 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손절을 안 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손절을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요. 그런 걸 배운 겁니다. 야, 너갈인지 오징어인지 형이 손절 세 번 하고도 플러스 나는 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봤어. 너처럼 무식하게 너는 손절 안 해가지고 플러스 났다며 장하다. 아이고, 응? 장하다고 그따구 버릇하다가 나중에 깡통 찬다. 응.
자, 이제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실전 매매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 분석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한 30분 원래 지켜봐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비교적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왔다 갔다. 그죠? 왔다 갔다 하면 닥터K에게 약점 구간입니다. 닥터K는 추세 매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는 이렇게 밑으로 깬다 싶으면 하방으로 따라 들어가요. 근데 푹 들어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많이 깨져요.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약점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강점 구간은 올라타는 추세 구간에서 강점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잘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죠. 자, 조용한 음악 틀어놨고, 손절 걸어놨습니다. 보자, 오늘 되게 불편하게 느끼시네.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일단은 여기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죠? 적당하니 움직이다 올라탈 가능성이 있거든. 다 돌려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돌려냈으니까 매수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매수로. 그죠? 큰 의미로 보면 하락 중인데, 제법 바닥 구간이고, 이제 이평선들 다 돌려내기 시작합니다.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상단으로 따라갑니다. 매수 주문이 뭐야? 체결됐습니다. 책임져야지. 사자마자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간다! 사자마자. 한개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5사까지만 일단 넣을 겁니다. 10튀기면. 뭐 가봐야 알겠지만 비교적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내면서 딱 타이밍 왔을 때 들어가니까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무 때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들어갈랍니다. 창이 들어왔네. 창이야. 오늘 GS 건설 조금 더 추가했냐?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하거나 할때 무료 방송한 데서 여러분들 유료 회원들 그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못 드립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그거 같이 보는 거, 물론, 다른 분들한테 도움도 좀 되고요. 장중에 리딩이 날아가는 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리딩이 되는 거니까, 우리 또 좋은 마음도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고, 현재 닥터케이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카톡, 저는 리딩입니다. 방송 서비스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방송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카톡 서비스 하지, 방송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말 그대로. JJ야, 너도 빨리 이제 좀 선순환을 갈아타자. 야, 뭐야, 이거. 아, 씨. 일단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수동 선절로 전환 추가 안 해. 일단 안 해. 야, 이거 놀래겠다. 여기 깨지면 던질게. 여기 30틱인데, 야, 30틱이면 좀 데미지 있는데, 일단 30틱으로 올려놓습니다. 32틱. 아, 32틱 좀 긴데. 여기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30틱 아니고 32틱 딱 해놨어요. 이거 올리면 굿이거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타면 빠지는 척하다 올라타면 빠지는 척하다 올라타면 이거 굿이거든요. 아, NG면 손절하겠습니다. 여기 게임에 손절이에요. 땡겨 올리면 굿이라고요. 올라갑니다. 땡겨 올리면. 오, 초반부터 사람 찌릿찌릿하게 만드네. 민성님 반갑습니다. 민성님도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 무료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부터 시작해 보시죠. 참고를 하시고요. 올라갈 것이냐? 과연 6승 1패인데 7승 1패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병이야 봤냐? 땡기잖아. 이거 올라간다니까 이거. 한 방에 간다 잘하면. 야 이거 나에게 지금 나에게 제수빨이 받고 있어. 여기서 우와 쫄았다 쫄았잖아. 어? 쫄게 만들고 땡기 올리면 위로 간다니까. 그런 거 다 있어. 아까 쫄았잖아. 장대 목 떨어져가지고 많이 던진다니까 후두두둑 놀래가지고. 그럼 땡기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봅시다. 자 무슨 근거로 지금 상방 샀다? 모든 입에서 다 돌려냈어요. 눌려주고 땡겨 올리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일단 여기 저항권 좀 있긴 있어요. 여기 돌파만 한다면 5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45만원 플러스 납니다. 그러면 일단 거의 나옵니다. 일단 아시겠죠? 바로 한 10분 안에 일당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당 나오면 딱 접어버립니다. 땡큐 이러면서 그죠? 자 궁극적으로는 직장인들 나중에 크루드 오일 하고 싶어 하죠. 닥터케이 경험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충분히 트레이너가 될 수 있어요. 강연회나 모임이나 오시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야 그러나 저러나 오늘 양양이 되게 피곤한가. 첫날이라고 어디 회식 들어갔나. 10시인데 조용하네. 여러분들하고 오래오래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 안 할게요. 그냥 그죠? 적당하니 깨져도 적당하니 벌어도 적당하니 이렇게 갈랍니다. 마음 바꿨어요. 승부를 걸면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많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제 단점이기도 하고요. 잘 가다가 한번 깨질 때 좀 크게 깨져요. 그게 물량을 많이 실어서 그래요. 지우 말 맞다나. 지우는 결혼 준비한다고 지금 정신없나. 한 분은 안 보이네. 지우야 결혼 준비 잘 돼가냐? 솔직히 지금 1도 안 떨리거든요. 1도 안 떨려요. 한 4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살 긴장됩니다. 이제 장난 아닌 상황이 좀 되거든요. 3개까지는 별로 긴장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어 예야 간다. 감은 죽이는 거야. 바로 일당 나와 잘하면. 야, 씨. 왜 이거 뚫을 때 강하게 뚫으면 위로 치고 갈 것 같거든. 6호까지도 열려 있거든. 다음 장이 어딘지 한번 보자. 안 팔잖아 지금. 초입이거든. 들고 가는 거거든. 70 가면 그냥 으아 죽이는 거지. 90이다 70 가면. 난 70 노려. 야 라이딩아 나 오늘 90 한번 노려볼까? 욕심 버릴까? 말이 C가 되면 안 되는데. 응? 올라가 눌리고 올라간다? 한 방에 치고 간다? 아니 모르겠어. 일단 기다려봅니다. 아 오늘 이겨줘야 다 페이스 좋게 쫙 가는 건데 일단은 흐름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흐름이 안 불리해요. 자꾸 위로 터치 넣습니다. 자꾸 터치 넣어줘. 자꾸 하나 더 삽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저기 대라 빨리.
취소 주문이, 매수 주문이 야, 사고는 접수됐습니다. 살라 그랬는데 올라가면 상관없어. 세 개만 먹어도 돼. 야, 병이 올라갈 것 같냐, 내려갈 것 같냐? 한번 적어봐봐. 올라갈 것 같으냐, 내려갈 것 같으냐? 이거 크루도일 해외 선물이에요, 해외 선물. 올라갈 거에 걸었어, 올라갈 거에. 이 지지와 저항에 따라서 그냥 매매하는 겁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올라가는데 걸었어, 닥터킨. 여기가 이 평선 다 매수 밀쳐 주문이 있고, 체결됐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돌파하고 있다 싶어서 지금 위로 걸었어요. 위로 올라가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매도한 뜻입니다. 여기 이평선들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탄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가면 쭉 가. 목표치는 대략 20틱에서 30틱이잖아. 그럼 여기 돌파하면 20틱에 30틱이면 5, 6 내지는 30 하면 한 70까지 간다니까. 70까지 가면 단기 이제 최고 수익 자랑 찍을 수 있어. 탭을 놔두고 와가지고 지금 댓글 보기가 조금 힘드네. 그렇지 뭐 여기를 딱 올라타면 내가 승리하는 건데 와좀 많이 흔든다 야 많이 흔들면 안 되는데. 물량이 좀 실렸는데, 아, 이때는 탁 치고 올라가줘야 적당히 적당히 가는 건데, 여기 깨지면 손실 좀 있습니다. 손실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깨지면 손절합니다. 자동 손절 걸어놨어요. 그러나 여기 돌파하면 뭐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지지 20 정도 지지할 거예요. 여기. 여기 그죠? 지지하죠. 저항이었는데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J 아니고 지지. 저점을 자꾸 높이잖아 이렇게. 그죠? 올라갈 수 있어. 별로 쫄지 말자. 지금이 좀 파다닥 거리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승부가 뭐 잃든 벌든 승부가 나니까. 싫어요. 세 개나 눌러 붙여 있네. 야, 대단하다. 버는 거 보여줄게. 싫어 꼽았냐? 버는 거 보여줄게. 응? 많이 싫어해. 저도 안티를 참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속으로 꾹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겠어요. 제 성격이.
사람 힘들게 하네. 손절 그려놨어요. 여기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올라가면 이기고요,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올라갈로 폼 잡죠. 쉽게 안 던져 이번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이씨, 다 내려가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짜증나네. 많이 당해가지고요, 조금 먹으면 그냥 막 끊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일단 이거 돌파했어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면 오사를 찍으면 일당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지금 핸드폰으로 저도 이거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자꾸 끊기네. 끊기지. 오, 뭐야 이거? 참, 야, 나 핸드폰 못. 아, 야, 이게 뭐야 이거? 야, 출근 갔었네. 잠깐만, 조심해야 돼. 야, 야, 미쳤냐? 이게 왜 이래 갑자기? 어? 이거 잘해야 된다. 아, 깨지면 안 돼.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와, 아, 짜증나네.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어? 거 아니야? 절반 끊었어요. 와, 장난 아니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잘 끊었지. 안 끊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아, 조금만 더 시간 주지. 다 바로 팩 치고 내려온다. 짜증나게. 여러분들 어디 찍고 내려오는지 보이십니까? 손꺼놨는데 아까 끊었잖아. 아까 솔라무님 보이십니까? 아까 끊었는데 톡 찍고 내려옵니다. 어디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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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끊었잖아. 이거 잘 캐치하면 승률 높아지는 겁니다. 닥터케이 특기라 했다. 이거 특기라 했어요. 야, 이래 되면 곤란한데. 더 쳐진다고? 더 쳐진다고? 매수 주문이 접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가도 살 거예요. 3호 가도 삽니다. 더 빠진다고? 빠지면 손절하지 뭐. 빠지면 손절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4호 팔고 4호 팔고 한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병이야, 니도 핸드폰 많이 끊기냐? 핸드폰 수시로 이게 접속이 끊기냐? 야,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성공하면 너무 좋겠어. 일단은 지지저항의 원칙대로 한 겁니다. 윗골이 쪼리긴 하지만 여기 딱 지지권이거든. 들어갔어. 일단 여기 돌파된 자리 지지하다가 무너졌는데 단단하게 받쳐놓고 올라갔다 다시 여기 반등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
들어갔어요. 깨지면 손절입니다. 깨지면 간단합니다. 깨지면 손절이에요. 손절. 여기 지지고 나면 다시 삽니다. 더 살 거예요. 두 개 더. 야, 근데 좀 세게 밀리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지지 않느냐? 지지 않느냐? 지지 않느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야야, 체결되고 올라가야지. 여기.
상당히 된통두들 맞았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반등시 매도할 거예요, 반등시 매도. 자, 오늘의 큰 실수는 여기서 밀릴 때, 여기 깰때 던졌어야 돼요. 이걸 지지선들이 보이니까 반등 나올 때잘 빠져나오고자 한게 완전 실패했어요. 박살이 나느냐, 아니면 조금 만회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손실 축소하면서 그냥 던질 겁니다. 점퍼 기지고 잘했어. 그렇게 한 거지 뭐. 잠깐 볼까? 연락이 깨지는데도 볼수 있는 여유. 그냥 승부 걸었어요. 뭐 별거 있습니까?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예요. 나쁘진 않네.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3,000원, 3,020원. 아, 그런데 좀 올라가야 되는데. 와, 참 문제가 좀 심각하네. 자, 여러분들,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상당히 잘못했어요. 매수로 들어가서 잘 먹다가 여기서 튕겨 내려올 때 매도 청산했어야 되는데 지지권에서 추가했다고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죠?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쪽팔리게. 뭐, 그냥 결과 안 알려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3시 38분입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올인했습니다. 올인하고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아요. 딴 게 기분이 좋은 것보다 중간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극복해내고 다시 플러스권 마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잘못된 부분은 지지권을 너무 믿고 추가했던 부분이 좀 잘못됐다. 낙폭 심한데 그대로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저점 부위다 판단했고 반등 나올 때 끊어 나갔습니다. 중간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결론은 플러스로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K 지금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믿음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만 봤던 분들은 닥터K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했다 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자, 내일 아침에 또 저는 무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성원해 주시고 같이 힘들어 하셨던 여러 회원분들한테는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고 지나간 방송들 좀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